이번에 볼 거는 캐치 게임입니다. 캐치.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그 사과를 이제 밑에 항아리로 받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 점수 스코어 판이겠죠. 이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니까 애플. 애플을 우리가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뉴 스프라이트 해서 그 전에 고양이부터 지우겠습니다. 가위를 버튼하고 클릭하고 그다음에 지우고 그다음에 새로운 스프라이트에서 애플을 가져왔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일까요? 두 번째죠. 시링크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것이 첫 단계고 두 번째는 배경 화면을 지정하는 거죠. 블루 스카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배경 화면은 여기서 가져오죠. 여기 제일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겁니다. 블루 스카이가 여기 있네요. 블루 스카이 가져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가 애플에게 어떤 동작을 해야 되겠죠. 동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 사과는 어디로 와야 될까요? 여기서 있겠죠. 여기 있다가 게임이 이제 시작되면 이렇게 줄줄줄 밑으로 내려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사과가 수행해야 할 동작을 지정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처음에 랜덤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랜덤 포지션이 뭐냐니까 고투 마우스 포인트 돼 있는 부분 있죠? 이걸 가져와서 마우스 포인트가 아니라 랜덤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랜덤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은 여러 개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딱 고르는 거예요. 그게 랜덤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위치죠. 위치.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이 사과를 잘 보세요. 사과가 아무 곳이나 이렇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작위로 그냥 한 군데로 탁탁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랜덤 포지션입니다. 랜덤은 여러 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백드롭에서 픽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픽셀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픽셀을 그냥 눈 감고 딱 고르는 거예요. 눈 감고 고른 다음에 그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게 go to random 포지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과가 아무렇게나 갔을 때 이건 아니죠. 왜냐니까 아무렇게나 가게 되면은 좀 곤란하죠. 떨어지는 위치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y 값. 그러니까 높이를 결정하는 좌표는 Y 좌표죠. 그래서 Y 좌표를 이렇게 180으로 설정합니다. 높이. Set Y to 180. Y를 180으로 설정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Set Y to 180가 되죠. 그러면 이제 랜덤을 클릭하더라도 보면은 임의 장소로 가긴 하는데 이 F를 보시면은 높이가 항상 그죠? 제일 위에 천장에 가서 나타나죠. 랜덤이긴 랜덤이지만은 가장 높은 곳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과를 만드는 과정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떨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떨어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나요? change y 값. 그러니까 y 값은 높이죠, 그죠? 그리고 x 값은 좌우 오른쪽 왼쪽이 x 값입니다. y 값을 마이너스 5로씩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change y by 마이너스 5 하면은 y 값을 마이너스 5만큼 수정해라 하는 거예요. 이거랑 by는 얼마씩 이런 말입니다. change y by 마이너스 5 하니까 클릭하면은 마이너스 한번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사과가 조금씩 내려오죠. 그죠? 근데 이게 계속 내 떨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게 하려면은 뭐였죠? 그렇죠. forever. forever 하면은 계속 쭉 떨어지게 되죠. 반복하는 거예요. forever는 마이너스 5씩 내려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 forever입니다. 그죠? 이렇게 같이 놔두면은 이제 되는 거죠. 랜덤 포지션 갔다가 쭉 떨어지죠. 그죠? 또 볼까요? 클릭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 넘어갈까요? 그런데 얘가 끊임없이 떨어지기만 떨어졌을 게 아니라 얘가 바닥에 이렇게 닿게 되면은 사과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닿게 되면은 다시 위로 올라와서 또 다시 떨어져야겠죠. 바닥에 닿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바닥이 닿게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거예요. 뭐뭐 하면 하는 것은 뭐였죠? 그렇죠. if죠. if. 만약 뭐뭐 하면 이 말입니다. 얘가 바닥에 닿는다. 닿는 거는 뭐죠? 센스잖아요. 센스. 그렇죠? 터칭해서 터칭 어디입니까? 터칭 바닥이라고 하면 좋은데 바닥이 지금 없죠. 바닥이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터칭 말고 다른 걸 쓰겠습니다. 다른 걸 뭐 쓰느냐 하니까 y 포지션. 그렇죠? y의 값이 가위로 잘라냅니다. y 값이 보면은 마이너스 170보다 더 작아지면 이 말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비교, 더하기 빼기, 비교하기가 오퍼레이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퍼레이션 있죠. 오퍼레이션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뭐보다 작다는 이거죠. 그죠? 뭐뭐와 같다는 이거고 뭐뭐보다 크다는 이거죠. 그죠? 뭐뭐보다 작다 이러면은 y의 값 모션에서 제일 아래 보면 y 포지션 있죠? y 포지션을 가져옵니다. y 포지션이 마이너스 170보다 작다 라고 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마이너스 170. 이 사과가 마이너스 170이라고 하는 높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위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y 값을 180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180. 이렇게 하면은 보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지금 뭐 한 군데 장소에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니까 떼낼게요. 그래서 랜덤 포지션과 y값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랜덤 포지션을 빼먹었네요. 그래서 go to 랜덤 포지션 있죠. 그래서 랜덤 포지션으로 가서 다시 y값을 180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다시 볼까요? 이제는 이렇게 되죠. 그죠? 임의의 장소에서 가서 옮겨가서 사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랜덤 포지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랜덤 포지션이 없으면은 떨어졌던 장소에서 다시 그대로 180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계속 같은 장소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랜덤 포지션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떨어지게 되죠. 랜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아시겠죠? 이렇게 합쳐주겠습니다. 그죠? 사과가 이제 떨어지게끔 했으니까 이걸 받을 뭐 캐처 광주리가 있어야겠죠. 그죠? 광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에서 광주리 바울 여기 있죠. 바울은 그릇이란 뜻입니다. 얘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게임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지금 위치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go to x값이 지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다 하더라도 시작하면 여기 위치로 왔죠. 그죠? 딱 가운데로 가게 할까요? 시작할 때 가운데로. 그러면 이것을 없애고 다시 새로운 x값을 두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항상 가운데 위치로 오게 되죠. 이제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을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게끔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만약에 오른쪽 화살키를 누르면 if 문장이죠. 만약에 오른쪽 키 키를 누르는 건 센싱이죠. 센스 센싱에 들어와서 넣습니다. 그죠? 오른쪽 키니까 라이트 에로 라이트 에로 바꿔줬죠? 그럴 경우에는 x값을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x값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니까 모션 와서 x값을 이만큼 10만큼 바꿔줘라 그랬죠. 오른쪽 키를 키로 누를 때마다 보면은 오른쪽 키를 누를 때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죠? 왜 안 가죠? 그렇죠? 이건 한번 실행하면 끝이잖아요. 0.001초 만에 한번 실행하면 끝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계속해서 오른쪽 키를 갈 때마다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포에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실행하면은 지금 실행된 상태죠. 오른쪽 키를 누를 때마다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왼쪽도 가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도 가게 하려면은 일단 이 녀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두 개를 만들었죠. 이번에는 레프트 키를 넣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0을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만큼 왼 X값을 바꿔주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키, 왼쪽 키를 누르면은 실행 안 하네. 자, 왼쪽 키를 누르면은 왼쪽으로, 오른쪽 키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사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과랑 딱 맞, 사과를 받았을 때는 소리도 나고 점수도 올라가면 좋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과를 선택한 다음에, 사과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 장면에 바로 나옵니다. 만약에 사과가 바울을 딱 이 바울을 만나면은 소리가 나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찬가지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누굴 만났다. 뭐 만약에 뭐 만다. 이 말은 if 문장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만났다 하는 타칭이죠. 센싱이죠. 센싱이니까 타칭. 그래서 이번에는 뭘 보라야 되나요?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이 들어와 있죠. 이미. 그렇죠? 바울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랜덤 다시 처음으로. 그죠? 처음으로 랜덤 포지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션에서 go to 랜덤 포지션 하고 다음에 y 값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180으로 해줘야 되겠죠? 만약 180으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나면은 랜덤 포지션으로 갔다가 y 값이 없어지기, y 값을 180으로 해주지 않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갔나요? 여기입니다. 자, 중단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이번에도 또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죠? 왜 안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니까, 그렇죠? if 문장을 한 번만 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항상 반복을 해줘야지 계속해서 게임하는 동안에 똑같은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왜 안 움직이죠? 그렇죠? 바울에 뭐가 떨어져 있네. 그러네.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놔야지 얘가 키보드를 인식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자, 이제 움직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접시 딸 때마다 랜덤 포지션으로 가면서 사과가 다시 떨어지죠. 근데 랜덤 포지션인데 꼭대기로 가지 않고 아무데서나 나타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코치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랜덤 포지션으로 가긴 가는데 갔다가 다시 y 값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18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y 포지션을 180,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하니까 부딪히고 나면은 바울을 만나면 항상 제일 높은 곳, 천정으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자, 정말 이처럼 이렇게 set y 값을 set y to 180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소리도 넣는 게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야지 이 바울이 사과를 만났을 때 어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사운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사과가 바울을 만날 때마다 소리가 나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해왔던 게 있죠. 점수. 그렇죠? 사과를 받을 때마다 점수가 1점 올라가, 1점씩 올라가게 하는 거. 그거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variable을 만들어서 점수를 숙화를 추가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하나만 떨어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사과가 여러 개 떨어지면 좋겠죠.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여러 개 떨어지게끔 하는 것. 그리고 점수를 사과를 받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게끔.
스코어를 베리어블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